와 이거 진짜 아, 개인적으로는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네. 왜냐면 이 가격대에 이제 그 미펜을 이 가격대에 사는 느낌이어서. 아 좋습니다. 어 이건 Gear Times 1펜 재즈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2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플레이어2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마지막에 재즈베이스는 81점인데 뭐 항목이 30, 10, 70, 77 막 이런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재즈베이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재즈베이스도 옛날에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2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였냐면은 미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이 하이브리드2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Fender USA와 협업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하이브리드 그냥 원 때는 그냥 미펜 픽업을 갖다 썼는데 그러다가 아예 그냥 그 네, 이 시리즈에 맞는 픽업을 개발을 해서 1펜의 만듦새에 미펜의 사운드를 얹은 그런 느낌의 굉장히 좋은 혼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2024 컬렉션입니다. 근데 기존 점수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진짜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었어요. 2021년도에는 이제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18, 18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82점 나왔습니다. 그때 가격이 네, 미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대안 진짜. 하이브리드의 아주 좋은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플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때문에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2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살짝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는 약 3년 전 82점을 받았던 놀라운 네,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200만원 가깝게 가격이 오르고 난 후에 재즈베이스 5현이 79.5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는 베이스 묻히는 대로 묻을 것이다 뭐 워낙 잘 묻었고 사운드도 좋았고 근데 거의 190에 가까운 가격에도 가성비를 17, 17을 받았으니까 평가는 그렇죠. 정말 계속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2 P베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이 160 정도 그때 당시로는 그 좀 저렴하게 느껴졌었던 가격인데 역시나 가성비가 16, 18 나오면서 80점 점수를 받았습니다. 승채 씨는 내가 누구게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미713 미국 느낌이 물씬 난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팩토리 스페셜런이 한번 있었네요. 팩토리 스페셜런 2023 하이브리드 프리시전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때 이거 올해 3월이었어요. 80.5. 승채 씨는 미펜이라 해도 믿겠다. 저는 노포의 확장 이전. 맛은 같은데 분위기가 다르다. 해서 뭔가 잘 돼가지고 신사옥으로 옮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 느와르 모델이 있었는데 이 느와르 모델은 점수가 82점입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 했었던 2021년도랑 지금 최근에 했던 거랑 가격이 둘 다 82점으로 플레이어 2는 81점 받은 게 지금까지 중에 그 시리즈에서 가장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이브리드 2는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가 진작에 몇 번 있었습니다. 승채 씨는 심지어 83점을 주셨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재즈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그때 이제 3위 일체라는 한 줄 평을 드렸었는데 그 재즈 브릿지 사운드가 돈가스 넥 사운드가 제유 프레시전 사운드를 국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아 직장인들의 네,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 일주일 돌릴 수 있죠. 네네.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네. 좋아요. 이렇게 아주 높은 점수 받았었던 플레이어 2 한번 복습해 봤고요. 오늘 플레이어 2 재즈베이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높아요. 200입니다. 그냥 19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7.5cm, 무게는 4.31kg, 두께는 41+2mm입니다. 12프레트 뚜레는 82mm이고요. 탑이 플레임 메이플 탑. 상당히 화려한 색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셀레스트 블루 하늘색.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백에 그리고 앞쪽에 헤드스탁의 페이스 부분만 글로스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너 38.1mm고요. 스트링은 펜더 USA 7250M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네. 네, 지판 공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1mm,
네로 톨프렛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콜 재즈 픽업 세트 두 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컨트롤은 2 볼륨 마스터 톤 퍼세드 빈티지 스타일. 그리고 요게 컬러가 선셋 오렌지 트랜스페어런트 셀레스트 블루 이렇게 되게 예쁜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가지 색상 딱 보면은 일단 둘 다 상당히 강렬하죠. 이 선셋 오렌지 트랜스페어런트도 뭔가 호피무늬 같기도 하고 타바스코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이 강렬한 느낌의 그런 두 가지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 다 올리고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이브는 진짜 톤 내리고 있어요. 미펜인가 약간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포인트에서 저도 헷갈려 같은데 네, 이제 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왜냐면 제가 요 근래 미펜을 되게 많이 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헷갈리는데. 미펜을 많이 치다 왔는데도 헷갈릴 정도면 네, 이거 뭐. 네, 앞에 픽업입니다. 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 톤 올리고입니다. 믿고 듣는 하이브리드네요.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이거 네. 진짜 정신 차리세요. 장난 아니네. 네. 되게 익숙한 지금 네. 소리가 나서. 와. 아, 미펜 냄새가 많이 나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거 뭐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그런 베이스네요. 아, 예, 좋습니다. 이건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나 진짜? 작정했네요. 와, 이건 좋습니다. 반주 장난 아니구나. 블루스 진행 가볼게요. A.
아우 쫄깃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 개인적으로는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네. 이 가격대에 이제 또 뭐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네. 이제 그 미펜을 이 가격대 사는 느낌이어서 아 좋습니다. 어, 이건 물론 참... 가격이 뭐 20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그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좀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네. 이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를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잊게 하는 베이스. 가격을 잊게 하는 네. 베이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미713이라고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812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팔 거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야 씨.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점수가 딱 맞춰서 나오던 이번 시간에 또 3점이나 차이가 나요.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 81.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뭐 예전에 계속 82점씩 나왔던 거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가성비 부분에서 이제 조금 내렸는데 제가 옛날에 또 가격 좋을 때는 막 18점 더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가격이 뭐 좀 높기도 하지만 여기 또 이해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 이 플레임 메이플 탑이 좀 비싸잖아요. 비싼 스펙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200까지 좀 올라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PJ 베이스는 187만 9천원으로 조금 가격이 낮죠. 떨어지네. 이게 탑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려면 은 다음 시간까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81.5로 하이브리드 투 재즈 베이스 오늘 셀레스트 블루 색상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고 듣는 하이브리드 2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하나 더 리뷰해 볼게요. PJ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